채널 넷 중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저가 다 캐리스. 네. 자, 옆에서 친구가 자기가 제일 잘했다는데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가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명만 뽑으라면 뽑겠습니까? 굳이 한 명 뽑자면 저를 뽑겠습니다. 아, 자기라 그러네.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오프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개해주는 오프닝 멘트가 있어요. DJ가. 근데 DJ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오프닝 멘트 잘 나눠야 되겠죠. 주제를 네 개를 보고 소개하겠습니다. 나 마무리를 이렇게 생각해봐. 오늘 멘트도 잘 뻑뻑한 멘트인데 얘를 풀어야 돼요. 오. 이게 얘. 여기서 저는 얘들아 준비할게. 안녕하세요. 발곡중학교 사회탐구 동아리 1부 진행을 맡은 메인 DJ 신주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기술감독을 맡아준 김주희 학생입니다. 저희 1부에서는 학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발곡중학교 3학년 이유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발곡중학교 노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발곡중학교 3학년 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발곡중학교 3학년 김민결입니다. 저희 1부 주제인 연애에 맞춰서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연인과 헤어지고 난 후 친구가 가능하다 혹은 헤어지고 난 후 친구가 불가능하다입니다.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헤어진 간에 친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면은 친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헤어지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면 친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반반이 갈렸는데요. 그러면은 친구가 가능하다 측의 학생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헤어지더라도 주변에서 서로 친구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헤어지더라도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헤어지더라도 친구로서 잘 지낸다면 언제든지 서로 또 좋으면 사귈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사귀게 되면 좋은 추억을 앞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헤어지고 나서 친구가 불가능하다 측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헤어지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헤어진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헤어졌을 때 미련이 있을 때 헤어지면 친구가 안 되니까 친구를 해도 계속 좋아하는데 친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심우찬 DJ와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이니 지금까지 1부 DJ 신주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메인 DJ 심우찬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음식인데요. 2부에서 패널을 맡게 된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발곡중학교 3학년인 이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곡중학교 3학년 우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곡중학교 3학년 최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곡중학교 3학년 최규진입니다. 2부 역시 카메라 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태민 카메라맨입니다. 두 번째 카메라맨 안창혁 카메라맨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저희가 그 고민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발곡중 급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널들은 혹시 발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급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 맛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가 맛있었습니다.
땡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나와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다른 패널들은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급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발국증 급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급식이 돈코츠 라면이었습니다. 어릴 때 일본의 라면을 먹어봤었는데 한국의 라면과는 달리 특유의 면발과 라면의 풍미를 더해주는 차슈 그리고 일본 라면만의 달달한 국물이 있었기에 기억이 가장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급식에서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국정 급식 중에서 쌀국수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쌀국수는 다른 음식점에서만 먹어봤지 학교에서는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음식이 급식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한식만 먹다가 학교에서 외국 음식을 먹으니 신세계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음식과 같은 다른 나라 음식이 자주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발국촌 급식은 대체로 다 맛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치킨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발국촌에서 나오는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은 매우 바삭하고 양념치킨은 단짠 조합이 짱이어서 어느 치킨집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킨이 나오는 날이면 수업시간에도 생각이 나고 기대가 되고 점심시간에 동치자마자 달려가서 먹기 때문입니다. 저와 공통적으로 기억에 남는 급식도 있었을 것이고 기억 남는 급식이 다른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맛있는 급식은 만들어주시는 영양사 선생님, 조리사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발국중 사회탐구 동아리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심은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어땠습니까? 좀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아 원래 다음에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민규리가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런 많은 장비들 앞에서 하는 게 부담되고 떨리네요. 떨렸습니다. 방송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확실히 한번 해봐서 그런지 2부 때는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일단은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웠고요. 확대하는 거랑 늘리는 거랑 그런 게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여 동안